이미 손실을 많이 났습니다. 본인 짓지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산만 시인 천혜암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지난 시간에는 네. 2022년 하반기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심해야 되는 띠. 조심해야 되는 띠. 네, 좀 알려주세요. 조심해야 해야 되는 띠는 쥐띠분들. 쥐띠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 27살 쥐띠분들은 또 틀려. 근데 39살, 시은 하나. 이분들은 손실. 손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미 손실을 많이 났습니다. 본인 쥐띠구나? 네? 네. 우리가 쓸데없는 금전이 많이 나간다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막 금전이 나가. 이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반기에는 손실, 내 금전의 손실을 좀 지켜라. 초에는 이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형국이거든.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 것 같았고. 얼굴 표정이. 초에는 좋았나라고 잠시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GT분들이 좀 조심을 해라. 내 통장에 있는 금전을 잘 지켜라. 금전에 손실이 있어요. 그리고 안주은 띠, 말띠분들. 말띠분들은 하반기에는 어디 가지 마세요. 사고수가 있고, 인간의 배신수가 들어, 하반기에는. 사람을 너무 많이 믿지 말아라.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 하반기에는. 걸어. 하반기에는 특히 45분들, 그리고 57 병운생 분들, 대운이 들었어도, 57에 대운이 들었어도 인간에서 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띠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 하반기에는 사람을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사람도 그냥 뭐 저기 하는데 혹 하지 말고 몇 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닭띠분들. 닭띠분들도 하반기에는 운기가 그렇게 안 좋아. 하반기에는 이 몸수 건강, 54 기유생분들, 66 정유생분들, 몸수 건강을 좀 지켜야 돼요.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야.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몸수가 좀 꺾이는 수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하고 몸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금전도 나가겠지. 그렇죠. 근데 금전 손실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건강 챙기시고 금전 잘 지키시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띠 공통점이 다 금전적인 부분이 그렇지. 크네요. 그렇지. 우리 살아가면서 금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금전은 뭐에 금전이 항상 따라가.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쥐띠, 말띠, 닭띠분들 중에서 가장 하반기를 조심해야 될 띠는 무슨 띠일까요? 닭띠분들. 닭띠. 네, 기유생분들, 정유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유생분들도 이 닭띠분 중에서 마흔둘, 시은네. 66분들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시면 무마가 될 수 있는 거야. 관리를 못해서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근데 관리 잘 하시면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가니까 관리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2022년 하반기 조심해야 될 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여기 가면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걸 좀 조심하겠고 나쁜 거 없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